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아모스를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의식주와 같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적 종교입니다.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다, 영어로 리비얼의 명사형 레벨레이션이 계시라는 뜻으로 우리말 성경의 제목으로 요한 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온 우주와 자연 세계와 사람과 동식물을 보고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창조하신 분이 있을 것이라는 감각은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 정도의 지성은 있어야 특별 계시인 성경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계시의 감각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특별 계시는 아무리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봉인된 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예를 들어 자취를 하고 있는데 외출했다가 자취방에 가보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아, 누군가 와서 상을 차려놓고 가셨구나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아, 음식이 저절로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언제 누가 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갔다고 설명하는 것이 한치라도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역사부터 이후의 지구의 종말과 천년왕국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의 역사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서전이요 계시인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스스로 존재하니까 자연이다 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누군가 전능하신 신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신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셔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외의 다른 장소에서 전능자를 찾으려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을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